고무줄은 어떤 식으로 다느냐면요, 오버록 치면서 같이 박아줄 거예요. 이 고무줄 있잖아요. 이 고무줄만 안 잘리게 잘 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처음에는 고무줄이 실에 박힐 때까지 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얘를 이렇게 당겨요. 당겨서 같이 박아주는 거예요. 여기는 잘려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박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허리에 고무줄 들어가는 거는 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박아요. 한번 해보세요. 난 오버록으로 못. 근데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아무도 안 알려줘요. 이 방법은 저는 어떻게 알았냐 하면요, 그 기성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봤죠. 보고 한번 해봤죠. 이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무줄 길이요? 이거 길이? 저 지금 길이 안 재고 그냥 하는데. 그 대충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어차피 고무줄이니까 늘어나거든요. 여기가. 저는 드레스도 뜯었었어요. 저도 애들 옷갤때 옷을 자세히 봐도 저는 옷도 뜯어봤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워하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해. 제가 진짜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얘 지금 방송도 하고 있잖아. 야, 너좀 안으로 들어가 줄래? 어머, 여기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 있는 거. 이거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야, 또? 타이트하면 뭐살 빼죠,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요. 아, 그냥 같이 잘라줘.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냥 잘라주면 되지. 됐습니다. 밑단만 인젠 하면은 돼요. 밑단 해볼게요. 밑단은 그냥 두번 접어서 박아줘. 뭐지? 이 오버록 이랬다. 공업용 미시.
됐습니다. 바바바바바. 완성했습니다. 갈아입고 올게요. 슝! 슝! 제가 왔어요, 여러분. 난 좋아. 난 좋아. 야, 내 신발 어디 갔어? 신발 어디 갔어? 방종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